전후의 안식 최유근. 해 길어진 윤사월, 뭇 새들도 모두 조는 늘어진 오후. 제 발짓에 놀란 꽁이 한나절 정막을 흔들며 송악가루 골짜기 가득히 내렸던 마을, 문풍지에 빼곡히 적은 그리움 층층이 쌓여 돌무덤 되고, 끝내 붙이지 못한 군사 우편은 초연 속에 잠이 들고, 뻐꾸기 울음만 고향으로 날았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진문학협회 정홍근 시인입니다. 오늘은 제9회 SNS 101장 당선작인 최규근 시인의 전후의 안식을 함께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지내면서 이 최규근 시인의 전후의 안식이라는 작품은 가슴 아픈 기억 속의 그리운 전후를 기리는 작품으로서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최규근 시인께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아로티시 장교로 임관하여 함께 근무하였던 고 육군 중위 정재룡 전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던 두 사람이 짧은 시간에 아주 서로 친해지면서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군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정재룡 중위께서 대간첩 작전에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순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최규근 시인께서 직접 염원을 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늘 마음만 간절하다가 작년 현충일 무렵에 40년 만에 옛 전후의 묘를 찾아서 거수경례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셨습니다. 시를 살펴보면 두 분이 함께 근무했던 그 산골 군부대의 아주 평화로운 모습들이 처음에 나와 있어요. 무새들도 모두 조는 늘어진 오후, 또 제 발짓에 놀란 꽁이 정막을 흔들면 송악가루 골짜기 가득히 내리던 그 평화로운 마을, 하지만 그 평화를 깨트리는 이런 사고에 의해서 순직하신 또 가까운 그 전후, 그 전후에 대한 마음이 문풍지에 빼곡히 적힌 그리움이 또 층층이 쌓여 돌무덤이 되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 가면 끝내 붙이지 못한 군사우편 초연 속에 잠이 들고 뻐꾸기 울음만 고향으로 날았다. 참 가슴 아픈 그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요. 군사 우편도 미처 도착하지 못하고 이 뻐꾸기 울음만 그리움 가득 담겨서 고향으로 날아갔다는 것이죠. 40년 만에 이 전후의 묘에 가서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지 감히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여전히 휴전 상태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켜온 고마운 분들의 넋을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기리며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전쟁터 못지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 수 있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전쟁터 못지않게 비록 총과 칼은 들지 않았으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우가 필요하겠죠. 동반자, 동료, 동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나 모임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성격이 되었든 간에 서로 같은 길을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도와주고 배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전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사진문화협회 여러 시인님들도 이런 삶의 전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배워가면서 마치 가족처럼 삶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최규건 시인님의 전우의 안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삶의 전우가 되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작품 잘 감상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